붓으로 쓴 성경으로 불리는 이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긴 시간과 정성, 그리고 많은 기도가 들어가는데요. 이콘연구소 졸업생들이 14처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영혼의 빛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면 이콘이 아닐까요? 이콘의 배경이나 테두리를 장식하는 금빛은 하느님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실제 금박을 사용함으로써 미사 때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금빛 성합과 성작에 담듯 성스럽고 귀한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14처는 동방교회에선 바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동방교회의 전통 이콘에서는 14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이콘연구소 17개 졸업생들이 14처를 공동작품의 주제로 정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인천교구 만수이동본당과 인연이 있었던 졸업생 중 한 명이 성당 신축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성당 14처 제작을 17기생들이 맡게 된 겁니다. 초기 교회 미술의 출발점은 성경과 교리,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달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콘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회에선 표현의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시되면서 이콘은 잠시 설 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뒤 초기 교회 미술의 영적인 성화, 기도하는 성화를 연구하고 제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과 교리 가르침을 표현하는 영적인 그림인 이콘의 재조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콘은 그린다는 표현 대신 성경을 필사하듯 쓴다고 말합니다. 감상에 대한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이콘은 우리 가톨릭에게는 지금 익숙했던 그전에 그 회화적인, 즉 눈으로 딱 보면서 느낌을 갖는 그런 회화보다는 이거는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관조할 때 그 본연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말 눈으로 보는 성서, 눈으로 보는 교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에서는 성서 필사와 같은 그걸로 보기 때문에 이콘을 그린다가 아니라 쓴다라고 하고 이콘을 관람을 하는 것을 이콘을 읽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정을 제외하고도 10개 이상의 단계를 거쳐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가는 이콘. 이콘을 통해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전시회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힘입니다.